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3월입니다. 자, 전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 자, 리딩 강의 첫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이고요. 자, 그 벌써 3월이네요. 그죠? 2월 달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치 하면서 소치 많이 보셨죠? 예, 소주에 치맥 하시면서 동계 올림픽도 이제 잘 보셨을 거고. 자, 이런 이제 스포팅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2월 달까지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룬 학생들은 아마도 자, 이 강의를 이제 시청하지 않으실 텐데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길이 조금 이제 남은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달에도 다시 저를 이제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우 선생님도 이제 만나셨겠지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도 구조, 문법, 어휘 이 세 가지 자, 상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나는 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크게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에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토익은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것이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은 누적된 것이 굉장히 여태까지 많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절대 투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열심히 될 때까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랬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과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그만큼 노력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노력 많이 이번 그 다섯 강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1강부터 5강까지 파트 5하고 6 자, 한 세트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변형 출제 가능성까지 자, 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외울 건 열심히 외우시고 이해할 부분들은 열심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자, 이 강의는 자, 문제풀이용 강의죠. 예, 그래서 기본 개념 자체가 좀 약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아마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망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에는 조금 버겁구나 라고 하는 지표, 척도로 또 삼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 101번 문제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그 자리 옮겨서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파트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고 심플한 유형이죠.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자, 가장 문제풀이에 투자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풀이의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일단 유형부터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유형 판단의 두 가지 기준은 바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ABCD의 선택지의 품사를 확인하고 자, 품사가 만약에 다르면 자, 빈칸에 어떤 품사나 어형이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품사가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의미가 만약에 같으면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같은 품사가 들어가고 해석을 해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뜻도 똑같으니까 자 이런 문제를 어법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어떤 아이템을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게 되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자 이하의 문제들을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고민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사가 같은데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니까 바로 해석 들어가셔서 적절한 어휘를 문맥상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물론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차원으로 단어의 쓰임새 따위를 여러분들이 가려서 정답을 쓰셔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자, 다만 101번에서 110번까지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동사는 아니죠.
빈칸은 동사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 문장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길지만 동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러면 동사가 이 자리에 필요하겠죠? 자 그러므로 먼저 비번부터 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뜻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예요? 이런 게 바로 어법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어법은 정형적이죠. 매 회마다 세 문항에서 자 많으면 여섯 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영역인데요. 자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3인칭의 단수가 주어다. 3인칭의 단수와 어울릴 수 없는 동사 있나요? 없습니다. 과거 동사는 주어가 단수 복수인지를 가리지 않아요. 자 미래 동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has만 have와 함께 단수 복수를 가리는데 자 여긴 지금 단수와 지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다 맞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자 두 번째 이제 태로 가겠습니다. BPP를 제외하고는 단음동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수동이 보이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도 똑같아요. 결국은 수와 태는 다 맞은 동사들이고 결국은 적절한 시제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시제가 part 5에서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제의 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단서가 누군가요? 시점을 나타내는 단서 누가 있어요? 자, last week's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요거를 했던 시점은 지난주에 자, 바로 회의에서 자, 이 빈칸을 했다는 얘기니까 빈칸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last week라고 하는 건 명백한 과거를 지시하는 어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뭐 했다는 당연히 과거 시제로 성립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시제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어떠하고 현재 어떠어떠하다는데 자,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동시에 나타내 주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현재 시제와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죠? 혹은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통통 털어서의 경험 등등등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현재 시제의 변형이다. 따라서 특정한 과거 시점에 뭐뭐 했다에는 절대로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자 분명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정리를 하고요. 뭐 정답만 찾았다고 끝은 아니죠. 자 문장의 해석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배열의 언어니까 앞쪽부터 쭉 한번 찾아볼까요? 맨 앞에 배열된 명사는 주어죠. 윌슨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얻었습니다. 뭘 얻었죠? Permission. 허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허락을 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바로 from 이하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city council이라고 하면 시의회가 되겠고요. 또 어디에서 받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있는 동사로 수식하는 또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자, 지난 회의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회의는 어떤 회의죠? 바로 to 이하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 단어짜리가 수식을 하게 되면 자, 형용사는 앞에서 뒤로 하게 되지만 두 단어 이상이 되면 자, 뒤에서 앞으로만 가죠. 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물론 예외들은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예외들까지 여기서 전부 다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원칙이나 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구나 절이 수식하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부정사입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정사가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될 텐데 바로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항상 형용사인지를 의심해 보세요. 어떤 회의예요? construct. 짓는 거죠. 자, 뭘 짓는 겁니까? high rise는 이제 고층의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짓는 거죠. medical facility. 자, 그래서 그 의료시설을 갖다가 짓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의료시설을 짓는데 어디다 지어요? 여기다 짓는 거죠. 바로 at the corner는 부사긴 부사인데 본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는 어디의 코너죠? 바로 A와 B 사이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또 자, 부사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굉장히 긴 문장이었지만 자, 이 문장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주어와 부사와 동사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 둘,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하나 요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자, 영어의 배열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어순관계가 정확하게 항상 요렇게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여기에 어디 자리에 빈칸을 주고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장을 깨끗하게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동의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 훈련도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절대 시간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이 문장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 보실래요? Wilson이 어떻게 했어요? successfully obtained 했어요. 뭐를요? permission을요. 자, 그다음에는 전부 다 부사였죠. 그다음에는 누구로부터? from 이하로부터. 자, 어디에서? at the meeting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죠? to construct였는데. 뭘 짓는 거였어요? high rise 같은 거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medical facility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construct를 수식하는 이제 부사가 나왔었죠? at the corner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corner는 어떤 corner인가요? of A and B로 연결돼 있었죠. 이렇게 구조가 머릿속에서 기억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팡팡 들고 기본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탄탄한 토익 점수가 돼서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만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훌륭하게 자, 득점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마무리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인칭 대명사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풀이의 방식과 원칙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문법이 그대로죠. 자, 일단은 구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품사가 어때요? 명사. 얘는, 자, 얘는 좀 독특하죠? 얘는 형용사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는데, 인칭 대명사는 특징이 주어 자리에 쓰일 때와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목적어 자격일 때 쓰는 아이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이하에 쓰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ers는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자 소유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이 명사 자리에 다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Herself는 또 특징이 뭐죠? 쟤는 주어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반복 사용될 때 쓰이는 재귀대명사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명사인데 얘도 목적어 자리에 와요. 자, 죄송합니다. 명사는 명사인데 자, 얘도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다만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만 쓰는 자, 제한적인 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부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강조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때도 재귀대명사를 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가장 간단한 자리네요. From과 both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 her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102번의 정답은 간단하게 B번으로 정하고요. 인칭대명사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 확률이 높은 것이 자, 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 명칭은 다양해요. 소유격이라고도 하고 소유 형용사라고도 하는데 본질은 형용사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her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특징, 중요한 테마 하나를 여러분들 딱 건지셨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점은. 자, 영어는 애매한 언어다. 모호한 언어다. 왜요? 한국말은 분명한 언어죠. 그녀의 하고 그녀를 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녀, 자, 소유격과 목적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품사부터 달려붙어서 정확하게 규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명사형 어미, 형용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동사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그닥 조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단어들은 다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사 문제에 대비하려면 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한 정형적인 어미, 그러니까 TION으로 끝났으면 명사가 돼야 되는데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대단히 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자, 품사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이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해보고 끝낼게요. 이번에는 언제, 자, 누가 했습니다, 무엇을. 이게 기본이에요. 언제 했대요. 바로 raise라고 하는 단어는 얘 바로 또 동사명사 동일형이죠. 이거 모호한 단어예요. 자, 우리말로는 올리다 라고 하는 동사와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명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얘는 그런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로 쓸 때도 항상 타동사로만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중요 단어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명사기 때문에 봉급 인상을 요청한 거예요. 자, 누구로부터? 그녀의 보스로부터 요청할 때. 자, 전체는 여러 단어였지만 하나의 정보였습니다. 요때 자, 다이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죠? 자,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자, 리서치가 뭐에 대한 리서치인가요? 바로 오는 이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적인 임금에 대한 리서치가 되겠죠. 자, 오는 격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about의 뜻으로 꽤 자주 사용되니까 오늘 해석이 잘 안 되면 about로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wages는 또 누구를 위한 wages입니까? 바로 executive assistants가 되겠습니다. 자, 중역의 비서쯤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바로 Dallas 지역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또 이렇게 수식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assistant를 위한, 그죠? 예, 평균 임금 있죠? 예, 이것에 대한 research를 자, 수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103번이고요. 103번은 ABCD가 모두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다른데 워낙에 의미가 많은 거대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A는 뜻이 뭐다, D는 뭐다 이런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그냥 문제를 읽어가시면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제출해야만 한다? 바로 request를. 자, request는 여기서 문맥상 어떻습니까? 서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요청서라고 번역하셔야 되고, 아, request라고 하는 단어가 요청이라고 하는 행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청서의 뜻도 있구나. 원래는 request form이었었어요. 그런데 form을 생략하고 request를 서류의 뜻으로도 자주 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문장은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누가 뭐 했다? 자, 당신이 제출해야 된다. 휴가에 대한 요청서를. 자, human resources라고 하는 자, 부서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틀어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국말로 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자, 지금 제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으시면 초기 학습 방식은 분명히 이제 단어만 막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기, 말기의 학습 방식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단어만 공부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되지 않고 토익 점수가 잘 안 올린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덩어리 학습 방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죠. A를 B에게 제출하다라고 해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요런 전치사는 바로 눈에 이제 익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submit는 자, 여태까지 시험에 이하의 전치사 2를 찾아라 라고 하는 동사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던 그런 동사니까 기억하시고, 반대로 여기에 2를 보여주고 앞쪽에 동사 submit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해설 마무리하고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휴가 요청서를. 자, 바로 이 부서에. 그러니까 human resources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인사부서가 되겠죠. at least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수거죠. 자, 최소한 2주 이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휴가 2주 이전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어구는 바로 before인데요. 자, before는 전치사고 자, 뒤에 있는 명사가 자, 부착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before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하기 얼마만큼 전에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자, before 앞에 뭘 붙였습니까? before 앞에 기간에 명사가 붙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하나의 뭘로 본다? 전치사나
접속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앞쪽에 기간의 명사가 붙어서 덩어리로 전치사나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점을 기억하셔야 문장 구조를 혼돈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급차도 before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103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으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는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어느 품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동사는 지금 여기 하나 딱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동사는 접속사를 끼고 있죠. 자, 그리고 컴마가 딱 있습니다. 이걸 발라낼 줄 알아야 자,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주어가 보이고 자, 빈칸이 자, 누구 자리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가 있나요? 네, sets가 있고 뒤에 목조가 와 있습니다. 해석은 못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한 단어짜리는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니까 동사를 수식해야 되고 그러면 부사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1초 안에 답을 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Security, 자, 보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Credit Un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redit Un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Mr. Green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Workday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업무 시간의 종료 시점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하는 날의 끝 시점에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물통들을 자, 개인적으로 셋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두다 놓다의 뜻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물쇠들을 두고 놓은 건 뭐예요? 자물쇠를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두다 놓다의 뜻에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뭐 알람 클락 같은 경우에는 자, 설정해서 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하다 정도로 보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모든 자물통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그 테이블 같은 거 우리가 세팅한다잖아요. 준비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래서 set all locks를 우리가 번역할 때 자, 모든 자물통을 준비한다라고 보셔도 좋고 자물통을 설치한다라고 번역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set의 의미는 여러분들 세 가지 제가 드렸죠. 자, 그래서 두다 놓다의 뜻. 자, 그 다음에 정하다의 뜻, 자, 설치 준비하다의 뜻까지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자, personalize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그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무엇 무엇을 누구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alize the item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템에다가 자, 그 아이템을 personalize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personalize는 뭐예요? 누구 소유인지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해석이지만 자, 그런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personal도 형용사고 personable도 형용사죠. 뜻이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형용사고 요거는 잘 안 쓰는 형용사다. 요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나쁜 강의를 하자면 토익에선 두 개가 같이 나오면 항상 뭐가 답이다? 형용사 자리에선 얘가 답이다. 이것도 되게 의미는 있어요. 네, 하지만 영어 실력을 기르시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도 아시는 게 좋겠죠? 자, personable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러니까 he's personable이라고 얘기하면 외모가 잘생겼다거나 예쁜 것이 아니라 성격 좋고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할 때 he's persona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고 의미가 어떻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C도 마찬가지로 CD는 토익에서 그다지 그렇게 정답으로 자주 채택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4번도 마무리 짓고요. 105번으로 넘어갈게요. 105번은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딱 보니까 those가 일단 주어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후로 끊어졌어요. 그럼 저 후절은 무슨 절이죠? 100% 형용사 절이죠.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동사가 이제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동사가? 아이고, 바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묶으면 이 문장은 기본 골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어순이 정말 중요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이메일 보내야 된다고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정해 주셔야 해요. 자, 근데 이제 후가 이제 나왔잖아요. 자, 그럼 후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자, 의문사는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문장이죠. 모르는 정보를 맨 앞으로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문사 다음에는 반드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반드시 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의문사가 앞쪽에 이렇게 명사를 취하게 되면 자 그때는 우리가 이걸 의문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구조는 똑같지만 관계사라고 부르죠. 자 근데 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몰랐단 얘기야? 의문사라면? 주어를 몰랐기 때문에 후로 놓은 거예요. 그럼 후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안 오고 주어를 몰라서 후로 놨으니까 뭐부터 나올까요? 동사부터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빈칸이 동사자리라는 것까지 정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 아닌 거 지우세요. 자 이렇게 지우고 나면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왜 도대체 후를 썼을까요? 바로 앞쪽에 이 녀석과 중복되는 명사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접속사 겸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주어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후는 의문사가 더 이상 아니라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형식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자 두 개의 동사가 뜻이 똑같은데 얘는 단수의 주어고 얘는 복수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주어가 없걸랑요 지금. 자, 주어는 곧 누구와 같다? 선행사와 같기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절에서 자, 요약하면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관계대명사절에서 특히 자, 동사는 자, 동사의 주어는 누구와 같다? 선행사와 같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럼 복수 맞죠? A번에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망하네요. 자, 고려가 되기를. 자, 이 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팀이에요? 새로운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 고려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아유, 뒤에 또 위치가 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의문사인데 앞쪽에 명사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또 형용사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위치하는 뭐예요? Work Sunday through Thursday 자, 4 a.m. to 12 p.m. 자 그러니까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가 되겠죠.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자 커스터머 서비스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 자 고려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문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은 룰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자, all those who wish to be considered for the new customer service team. 자, which will wor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Sunday through Thursday였나요? 예. 시간 까먹었어요, 저도. From to. 됐죠? 자, should email Maria.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한번 보면 머릿속에 자, 몇 개로 이것을 나눌 수 있으면 다 외울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 실력은 팡팡 올라가고 자, 점수는 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다섯 문제 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어요. 그 열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보시면 좀 지겹겠죠. 그래서 다섯 문제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죠. 잠시 쉬었다가 자, 후반부 강의에서 자, 6번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알고 나면 참 쉽죠. 근데 알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꿰뚫고 뭔가에 어느 정도 숙달되기 전에는요.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영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를 배워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환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만 영어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시간의 투자가 조금 더 돼야 그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좀 더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그저 팁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잖아요. 자 그것들을 통해서 정통적인 영어에 대한 실력을 기르시고 토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들을 학습을 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에 원하시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106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6번 ABCD의 선택지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much는 자, 형용사, 대명사,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부사로도 쓰입니다. now는 명사와 부사. 영어는 아주 이 점이 아주 골치 아픈 언어예요. 자, well은 자, 주로 이제 부사로만 토익에서는 보죠. 물론 뭐 명사로 우물의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도 가끔은 리스닝에서는 나와요. 건강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I'm well. 이렇게 쓰면 나는 잘이야. 말이 안 되고요. 나는 건강해. 그런 얘기입니다. 자, D번으로 가시면 more입니다. more는 many나 much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many나 much와 품사가 똑같겠죠.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are와 being 사이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고 따라서 나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상기해보는 것으로 의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냈다 부사가 될 수 있으니까.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갑시다. applications는 지원서가 되겠고요. for the undergraduate study grants가 되겠습니다. undergraduate는 자, 학부생을 우리가 undergraduate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study grant는 연구 기금이 되겠습니다. grant가 승인해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생 연구 보조금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보조금에 대한 그죠? 보조금을 얻기 위한 그런 지원서들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are being accepted.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것은 수동이지만 자, be plus ing이기 때문에 진행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The bursar's offi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bursar라고 하는 단어는 회계 담당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자, 별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외워두시고 part 7에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5, 6에서는 그다지 자주 보실 수는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 단어는 사실 없어도 크게 답을 내는데 지장은 없는 단어이긴 했죠. 그죠? 예. 자, 그런 점도 자, 상기해 두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현재 자, 지원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정할 거고요. 자, 이 문제 마무리 짓고 7번 갑니다. 자, 7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모두 달라요. 빈칸은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requiring이 지금 목적어를 원하잖아요. 자, 일단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니까 얘가 주어고요. 그럼 동사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can call. 그러면 중간에 낀 애들은 다 뭐죠? 100% 수식어군데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고 얘는 타동사에 ing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빈칸은 명사 자리죠. 그럼 명사가 아닌 것을 지워라 라고 했을 때는 A번도 지우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assisting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assisti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명사는 아니고 동명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얼마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인데 그럼 다 명사니까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해석을 통해서도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문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고객들이죠? 자, with 이하가 되겠어요. online ordering form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양식과 관련해서 뭐뭐뭐를 요구하는 자 그런 고객들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전화할 수 있고요. 어디에? 핫라인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뭘 요청할까요? 바로 with 이하와 관련된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어시스팅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돕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하에 somebody 목적어가 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assisting 같은 경우에는 자, 명사는 명사 자리인데 동명사는 동사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동사의 시스템과 구조를 그대로 가진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 놈부터 먼저 지우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물론 B가 아주 매력적이죠. with 이하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자, 고객들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혹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고객들 이렇게 번역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지점까지 딱 오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문제풀이의 스텝에서 최상급 단계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 의미가 명사의 문제에서는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이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가산, 불가산 명사를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문제풀이의 팁이니까 이거 나 두 개 중에 헷갈린데 라고 하면 가산, 불가산을 따지세요. 근데 얘는 어시스턴트는 잘 아시지만 사람 명사죠. 자, 단수 명사는 어때요? 반드시 관사나 한정사를 동반해야 된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자동으로 어시스턴스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혼돈해하지 마시고요. 얘는 불가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을 비번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장을 꽝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 ear와 관련해서 자,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들은 어떤 번호로 핫라인에 전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108번이고요. 108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질 않습니다. 참고로 limi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당연히 되지만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limitation과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얘는 무슨 뜻인가요? 한계점, 한계치. 오케이? 자, 요 단어는 주로 행위명사예요. 제한하는 행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행위 있죠? 자, 그런데 요 단어에도 여러분들 요 한계점과 한계치의 뜻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토익용으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토익용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한계점과 한계치의 뜻으로 쓸 때는 대개 limitation은 복수형으로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예요. 이런 정보는. 자, 그래서 뭐 900점대 이상을 노리는 학생들은 한 번쯤 머릿속에 두 개를 구분해서 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으나, 자,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한 800점 정도 혹은 850점 정도가 목표야 라고 하면 뭐 거기까지는 굳이 제 강의만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g와 ed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형용사 자리네요. 그러므로 바로 소거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lim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보세요. 타동사의 ing잖아요. 뭐뭐를 제안하다. 그럼 타동사의 ing가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거 봤어요? 없죠, 이거는. 그죠?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동명사 앞에 관사를 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반드시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ED는 수동의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을 동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내용상으로 보셔도 시간이 스스로 자, 어떻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Winter Seasonal Brew라고 해서 이거는 뭐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이 brew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뭔가를 끓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양조하다가 술 따위를 만들 때도 우리가 쓰고 차 따위를 끓여서 만들 때도 우리가 brew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미국의 밀워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밀러 맥주 공장이 있는데요. 자, 그 야구팀 이름이 밀워키 브루어즈입니다. 그래서 양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자, seasonal brew라고 하는 뭐 맥주 회사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맥주가 자, 맥주의 이제 상표인 모양입니다. 자, 이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제한된 그런 어떤 시간 동안에만 자, 오로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9번입니다. 9번은 ABCD가 모두 다 자, 품사가 같네요. 물론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가 될 수 있죠. 얘도 주로 명사로 쓰이지만 part 1에서 가끔 동사로 나와요. 음식 따위를 맛보다의 뜻으로 자, sample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 reading용으로는 명사로만 알아두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agenda는 의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places는 장소, 자, 그 다음에 두다 놓다, 자, sample은 뭐 잘 아실 거고 letters도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답 찾읍시다. 학생들 주어고요. 동사 찾으세요, 빨리. 문장의 동사,
자, should submit. 그럼 또 묶으세요. 얘는 누굴까요? 수식. Applying for는 지원하는 거죠.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뭘 제출해야 됩니까? 그들의 자, artwork. 작품이 되겠죠. 그들의 작품에 대한 뭐뭐뭐를 제출해야 될까요? 뭐와 함께? 지원서와 함께. Along with는 두 단어지만 하나의 전치사로 수거 취급합니다. 자, 그들의 지원서와 함께 자, 그들의 작품에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109번은 명사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면 A, B, C, D는 further부터 wholly까지 자, 품사가 다양합니다. 자, further는 far의 비교급으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그런데 사실 토익에서는 먼 멀리의 뜻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 추가적인 추가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나오죠. 자, before는 잘 아시겠지만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되겠고 either는 자, 요거는 뭐 품사가 복잡하죠. 형용사, 대명사. 자, 이렇게 주로 이제 쓰이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때는 either A or B에 자, 세트로 다니니까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부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부사로 사용되면 문장 맨 끝에서만 쓰고 부정문에서만 쓰죠.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부사예요. 또한 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정말 품사로 끝나요. 자, D번으로 가시면 wholly라고 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품사가 일단 필요할까요? 자, 보시니까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미 다 왔습니다. 하, 그러면 패킹 앞에 올 수 있는 거. 패킹이 뒤에 지금 목적어를 또 취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이거 지금 동명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전치사가 와서 전치사의 구가 성립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아야 된다, 승인을. 이렇게 돼 있죠?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바로 from 이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shipping departments. 선적부서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언제 받아야 돼요? 뭐 요구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가 가장 적절하죠? 자, 선택지 중 전치사는 B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before를 전치사로 넣어봤는데 문장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구문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요 녀석이 분사구문이면 앞에 부사가 이제 수식을 하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영어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언어가 아니라 모호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ing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혼돈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뭘로 판단해야 돼? 자, 좋아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판단하셔도 좋지만 분사구문이 문장 꼬랑지에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부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자, 하지만 먼저 전치사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서 각자 집어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어요.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얘와 얘를 줄이고 자, 지우고 얘를 ing로 바꿔서 축약한 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 ing 앞에 부사가 오게 될 때는 앞쪽에 적절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영어는 본질이 이런 언어예요. 근데 이 영어의 본질을 무시하고 토익만 잘하겠다. 이게 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본질을 아시는 상태에서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토익 학습 방식이다라고 하는 점도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자, 누구나 자, 그러해야 자, 빨리 발전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언제 이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물꾼입니다. 어떤 materials. 그죠? 자, 재료, 자료, 자재 뭐 등등등. 어떤 거예요? May be considered potentially hazardous. Hazardous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려되는 자, 그런 물질 있죠? 이것을 갖다가 포장하기 전에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0번까지 자, 1강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 1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재밌죠? 그리고 포인트가 명백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겼습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너무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막 외우기만 했나 봐. 아, 목표를 잘 둬야겠구나. 품사는 왜 중요한지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아, 영어는 이런 언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영어는 배열이 되게 중요한 언어구나. ing를 내가 왜 맨날 혼돈스러워했지? 왜 투부정사를 맨날 헷갈려했지? 왜 해석이 잘 안 됐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왜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어의 모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본질을 알고 덤비시면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좀 더 효율적인 토익 학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